몰랐어요. 이게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행자인지 몰랐는데 성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? 편안하게 해주는 거 생각해서 너무 좋고 최고의 국민 M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점점 더 사랑을 받고 국민 MC가 됐을 때 저도 생각해주는 성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나이 있다면 장성규 라인을 타고 싶네요. 네, 정말 최초에 저희는 장라인으로 한번. 네. 네, 실무이 굉장히 멋지십니다. 네, 우리 기자님들 반갑습니다. 저는 역시나 진행을 맡게 된 방송인 장성규입니다. 최근에 장성규 씨가 좀 대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. 좀 선을 넘는 진행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장성규 씨 스스로 좀 대세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스스로 대해 자평하자면 어떤지 궁금하고요. 제가 가진 거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대세라는 표현은 아직 너무 과분하고요. 그리고 이거 다 거품입니다. 이거 잠깐이고요. 저 이거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냥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사고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MC 장성규가 되겠습니다. 저는 지금 받는 사랑이 그냥 계속 쭉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장성규만의 그런 진행 스타일이 있고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고 요즘 이 바쁜데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진짜 최고의 국민 M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점점 더 사랑을 받고 국민 MC가 됐을 때 항상 저도 생각해주는 성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웃음이 나네요. 아 근데 진짜 그 성규랑은 뭐 예전 JTBC에서 다른 프로를 예전에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. 이게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행자인지 몰랐는데 성규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? 그래서 본인한테 막 할 수 있게 이게 모든 걸 다 오픈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네. 라인이 있다면 장성규 라인을 타고 싶네요. 네, 정말 최초의 저희는 장라인으로 한번 네. 오늘 결정하시나요? 장라인 네, 싶습니다. 저는 워낙 좀 귀가 얇은 편이에요.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경제학과여가지고 좀 주식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이 종목이 좋다 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돈을 한번 그 친구 믿고 들어갔다가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일하면서 부모님께 다 이제 갚아드렸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제 주식 쪽 투자를 안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깜짝 놀란 것이 그 비트코인이 한창 막 핫할 때 네. 그때 그 같은 친구가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데 야 난 너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계좌를 만들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또 비슷한 액수를 또 이렇게 잃게 됐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 아내 몰래 한 거니까 좀 비밀로 부탁드립니다. 한혜진 씨에 대한 질문이 아까 나왔었는데 그냥 제가 옆에 친구로서 또 동료 방송인으로서 또 후배로서 봤을 때 정말 한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어떤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게 리액션이 굉장히 제각각이고 천의 얼굴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근데 그 공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도 이제 동요되게 됐고 맞아요. 그리고 네. 뭐 한혜진 씨 이 원래 모습 솔직함이 또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쵸. 저희가 또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네. 홍일점인데도 역할을 정말 최선 다해주고 저희가 더 편해지지 않았나 너무 편해졌죠? 일단 한혜진 씨 네, 더욱더 파이팅 해주시고요. 네. 저희가 뒤따라갈 수 있게 항상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응원하겠습니다. 한혜진 그리고 파이팅 한혜진 파이팅 저희들의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. 네 맞습니다. 한혜진 씨 네 작은 엄마 진짜. 잘 따라갈게요. 네, 잘 품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동갑내기 MC 남녀 콤비 가운데 제 기억이 맞다면 유재석, 김원희 누나 맞죠? 네 저는 이 둘을 보면서 나도 동갑 한 명 있으면 좋겠다 라고 아까도 계속 안에서 얘기했었는데 네. 너무 부럽습니다.
그러니까요. 제가 한혜진 씨와 이제 유재석, 김원희 그 뒤를 잇는 맞아요. 예, 네. 친구 콤비 MC로서 하여튼 좀 성장해 가자. 아니 지금 제안하는 거야. 진짜 너무 같이 성장해 가자 이거예요. 너무 좋아요. 전 유일한 친구 황보가 있는데 황보는 진짜 보고 싶다. 한혜진 씨가 친구이기 전에 방송 선배시다 보니까 2회 때 제작진과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